자 오늘도 계획에 없었던 갑작스러운 코너 딸꾹질을 멈춰라 얌얌얍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구칠이삼 님이 어, 조비서 지금 출근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딸꾹질이 납니다 딸꾹질을 멈출 수 있는 민간요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이게 되냐 안 되냐 지금 문자들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일단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일단은 이 문자가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김경섭 씨께서 먹는다에 올인합니다 아이유의 가창력은 숨을 멋하죠 <laughs> 네, 김경섭 씨, 일단 뚱뚱한 바나나우유. 드립니다. 자, 2310님 방송 타서 놀라서 멈춤. 네. 2010님 저도 따라해 보니까 숨 참기가 힘들어요. 실패할 것 같아요.라고 보내셨고요. 아, 김나래 씨가 좀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별을 좀 많이 보내주셨네요. 네. 딸꾹질엔 설탕 한수 점) 먹으 바로 멈춰요. 이유는 모르지만 직방 효과 짱이에요.라고 또 별별별별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런 별별 문자 김나래 씨 뚱뚱한 바나나유 안 드립니다. 이고5령님 네. 지금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자 투표까지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겨서 딸꾹질이 안 멈출 것 같아요. 드립니다. 좀 황당한 방법도 조금 지금 만나봐고 있겠는데요 7615 님이 물한 모금 먹고 동또 <laughs> 먹고 서또 먹고 남또 먹고 푹 하면 멈춰요 <laughs> 정말 안 멈출 것 같아서 7 6 1론님 드립니다 박천성 씨가 딸꾹질에는 숨참기보다 혀를 내밀고 숨을 잠깐 참는 게 효과적이에요 여러분. 어, 될것 같아서, 박천성 씨의 뚱뚱한 바나나요. 드립니다 자, 그리고 7766님께서 커피를 쏟으면 놀라서 멈출 듯 하셨고요. 정예지 씨, 숨 참는 걸로 안 돼요. 혓바닥을 잡고 쭉 뽑아야 돼요. 아 어, 이거 조금 특이한 방법이네요. 일단은 정예지 씨, 드립니다 9727님이 멈춘다의 한 표. 왜냐면 6년차 간호사로서 환자들에게 이 방법 맨날 시키거든요. 그게 짱인 듯하셔서 제가 이거를 옛날에 호기심 천국에서 본방법이어서 저도 딸꾹질 있을 때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숨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참으면 웬만하면 되더라고요. 네, 구체리칠림이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셨고 또 이제 어떤 본인의 그 위치, 간호사라는 어떤 그 위치를 활용해서 저에게 좀 면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구체리칠림 드립니다. 방법들도 좀 많이 도착을 하고 있어요. 임지선 씨가 뜬금없이 귓볼을 잡아당겨 보세요. 어, 귓볼을 잡아당기는데 딸꾹질이 왜 멈춥니까? 7 7 8 2님양 소주 한잔 드세요. <laughs> 이렇게 보내셨고. 박정춘 씨가 트림을 계속해 보세요. 트림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게 몸을 잘 쓰는 분이면 딸꾹질도 멈출 수 있지 않겠어요? 예. 네. 박정춘 씨. 쉿. 윤희원 씨. 음, 멈추지 않는다. 밥 크게 한쌈 싸드셔야 돼요 라고 하시면서 밥 먹었어 아, 보내주셨고요 8880님 혓바닥을 당기면서 뺨을 한대 세게 때리면 네이정도면 그냥 딸꾹질을 계속 하는 게 낫겠는데요 네, 뺨을 세게 맞을 거면 신영섭씨가 동서남북도 호기심 천국에 나왔어요 보내주셨어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동서남북 드립니다 3658님 멈출 때까지 그냥 쭉 하세요. 김건수 씨가 멈춘다. 200 받고 400더 하셨는데 이게 뭐 200이고 뭐 400이에요? 아무튼 뭐든 많이 걸어 주셨으니까 김건수 씨. 들읍니다. 9543님도 좀이 목적어를 다 빼고 보내셔 가지고 꽉 끌어안아 주세요. 직방 멈춰요라고 보내셨는데 뭘 끌어안아요? 5958님 자는 와이퍼 얼굴을 보세요. 그리고 윤영대 씨이 방법도 많이 쓰죠. 물구나무 서세요까지 봤는데요. 자, 일단은 그 코에 침 바르세요라고 한 지수 씨가 이건 지났을 때. 지났을 때입니다. 정확히 아셔야 돼요. 네.